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언니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집밥을 가지고 왔는데, 몰골이 이형 아니죠? 지금 새벽 4시 조금 넘었어요. 근데 지금 장마라서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도 출근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취소될 때까지 집에서 죽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회사를 올라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지는 못하고 그냥 계속 집에 있네요. 취소돼도 비를 맞고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선배님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긴 하지만 네, 오늘도 제가 볼땐 비가 조금 제법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 7시 45분 티오프인데 아마 조금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 너무 약간 좀, 뭐, 집에 있으면 잘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밥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새벽 4시쯤 이게 간단하게 청국장 만들었고 집에서 가져다 준 반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와. 오! 청양고추가 매운가? 이거 맵게 만들어졌네. 날씨가 너무 습한 것 같아요. 밖에 빗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정말 밥을 거의 이틀? 이틀 반 만에 먹는 것 같은데요.
맛있다. 와, 뜨거울 것 같아. 밥을 다못 먹을 수도 있겠다. 지금, 아, 네. 비가 점점 더 많이 오고 있는데, 아, 사실 오늘도 출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번 달에 너무 제 기준에서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바쁘게 일을 해서 제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작년에 너무 많이 아팠는데 이번에 체력 관리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막바지 말일 되니까 너무 지쳐 이제. 비벼야겠다.
말도 안. 진짜 비가 더 많이 오네. 근데 너무 많이 오면 안 되잖아요. 어우, 잠깐만요. 여기랑 여기 간격이 사실 멀지 않은데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쑤여서 먹나 봐요. 계속 그러고 있네. 이거 봐. 비 엄청 와. 볶은 김치는 산 거예요. 제가 정말 요즘엔 집에서 영상 찍을 때 빼고는 라면만 먹거든요. 라면도 안 먹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찬이 없었어 집에. 근데 어머니가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되게 느낌이 묘한데 이게 빗소리 나면서 아침 새벽부터 밥 먹으니까. 근데 김이 눅눅해졌어요. 엄청 습한가 봐요. 그때 협찬받았던 청국장이 되게 맛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청국장과 집 반찬이랑 밥을 먹었는데요. 많이 먹지는 사실 못했어요. 그래도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좀, 진짜 좀 예민한 편이라서 제가 유만하게 신경이 쓰이는 일 있으면 약간 밥도 잘못 먹고 이러는데, 그제 어제가 약간 그랬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첫 끼를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비 많이 오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